최강경 씨 신분의 보호. 한번 왠지 오늘은 플러스 펜. 왠지 플러스 펜. 왜냐면 샀기 때문에. 자, 21-2를 풀 거예요. 21-1을. 엑스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엑스의 제곱. 엑스의 제곱.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m 은 0. 진한감. 설은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데. 뭐라고? 양수의 근하고 음수의 근이 있는데, 그죠? 음근이 있는데, 음수의 절대값이 있는데, 뭐가? 음수가 크대. 음수의 절대값이 크대. 어차피 서로 다른 부호의, 그죠? 실근을 갖는다라고 그랬어, 그지? 근데 저거를 가르쳐주고, 뭐를 구하라고? m의 범위를 구하래요. 일단 봅시다. 두 근을 우리 알파, 베타라고 할 거예요.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면 우리 뭐를 해야 돼?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 알아요. 그리고 뭐예요? 음근이 더 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예요? 0보다 작아요. 이 두 가지 갖고 풀을 거야. 끝이야. 알았지? 응? 두 가지. 두 가지. 자, 두 근의 곱은 얘죠, 얘. m이죠. m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m이 0보다 작은 거야. m이 0보다 작은 거야. 두 근의 합은 쟤죠. 여기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 저 마이너스만 좀 어떻게 하면 되죠? m-1 얘가 뭐라고? 0보다 작다라는 거. 2로 나눠주고 2를 저쪽으로 짠 옮기면 m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저 새끼 두 새끼를 동시에 만족을 해요. 만족하는 실수 M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저걸 동시에 만족 어떻게 해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고 0보다 작고 1보다 작고 어떤 게 동시에 만족해? 얘는 둘 다 만족하죠? 만능이죠? 답은 m이 0보다 작다. 얘가 답입니다.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크다라고 그랬어.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죠? 싸고 잘 써지는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x에 대한 이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a-2의 x에 더하기 a의 빼기 3은요. 부실근의 절대값이 같아? 양근의 절대값하고 음근의 절대값이 같대. 그럴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 이거 두 개의 지금 부호가 다르다라고 그랬지? 그지? 부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고 그랬어. 이거 양음 따질 때부터 뭐냐면 부호가 다른 거야. 자, 그러면 부호가 다르니까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0보다 작은 거야. 또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맞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태워 줘요. 두근의 곱은 뭐예요? a-3이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뭐예요? 3보다 작아야 돼요. 자, 두근의 합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죠. 이 마이너스 붙여서 괄호 풀어준 거예요. 얘가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야 돼요. a는 2가 돼야 돼요.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위에 거 보고 해야지. 동시에 만족 실수 A 범위가 아니야. 짠짠짠. 여기는 2가 살고 여기는 3이 살아요. 하나는 2예요. 그냥 깜장거. 얘는 3보다 작아요. 얘만 하면은 A는 뭐 2만 되면은 얘도 만족하지. 3보다 작잖아. 만능이지. 답은 이 새끼예요. 얘는 좀 긴.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더하기 2는 0 근이 서로 다른 정수 K가 뭐니? 이거 정수라고 그랬어. 정수 K의 값을 구하래.
우리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책에서 뭐라 그랬어? 두 군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두 군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판별식이.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알파 곱하기 베타 판별식도 0보다 크고 더한 것도 양의 정수니까 0보다 크겠지? 곱해도 0보다 클 거예요. 차근차근 한 줄로 쓸수 있는 건 판별식 짝수네. 4분의 D를 한번 해볼까? 4분의 D. 이 마이너스 2 남죠, 그죠? 마이너스 2,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K 더하기 2. 이거가 되겠죠. 얘는 4 더하기 K 마이너스 2 K 더하기 2죠. K 더하기 2가 뭐예요?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어떻게 돼요? K는 마이너스 2보다 커요. 하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군의 합은 그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쟤는 4가 될 거예요. 뭐 어쩌라고? 이거는 뭐 하기가 힘들어. 써먹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에 마이너스 k 더하기 2죠. 얘가 0보다 커요. 얘가 0보다 커요. k를 저쪽으로 확 넘기면 어떻게 돼요? k는 2보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할게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K가 뭐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못 써먹고 그지? K도 안 나왔고 그지? 이건 뭐야? 정수 K 서로 K 값의 범위가 저래. 저 안에 K가 정수라며. K가 정수라며. 그치?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뭐 있어? 마이너스 1, 0, 1. 세 개밖에 없지. 어떻게 돼?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지.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이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이 되네. 맞아?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3이지 3. 미안해.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그지? 얘는 0 돼요. 얘는 뭐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로 되네요. X는
1 또는 x는 3이 돼요. 두 분이 양 맞죠? 그치? 다음 것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K가 0일 때. K가 0이면 플러스 2로 되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얘는 해보면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나와요. 해보면 그지?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지? 세 번째 K가 1이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나와. 얘도 뭐가 나오냐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나와. 야, 이게 근이 양의 정수라며. 이런 새끼들 안 되잖아, 루트 있는 애들. 그치? 뭐예요? 여기서 구하라고 그런 게 뭐야? 정수 K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정수 K 구하라고 그랬어요. 답이 X 구하라고 안 했어. 그치? X 구하라고 안 했어. 자, 오늘.